전철 타고 왔어요? 네. 일요일이라 그런가 사람이 많지 않네요. 이 집은 평일 분배요. 카일 들어왔어요? 아니요. 내가 시킬까요? 네. 한우 안심 스테이크하고 양갈비 스테이크 주세요. 어느 정도 익혀드릴까요? 미디움이요. 저도요. 음료는? 뭐 시켜요? 뭐 하우스 와인 하죠. 하우스 와인 두 잔이요. 네. 볼일은 잘 끝났어요? 네. 그 성란 씨는 결혼 준비 잘하고 있대요? 나더러 부캐받으래요. 상황도 모르고. 결혼식 갈 거예요? 생각 중이에요. 닥터유만 아니면 당연히 가야 하는데. 두 사람 숨기는 거 혹시 밝혀지면 양쪽에서 원망드릴지 몰라요. 가지 마요. 네. 요즘엔 컴퓨터로 글 쓰니까 필요 없겠지만 볼펜이에요. 어머, 볼펜이 왜 필요 없어요? 너무 필요하죠. 갖고 다니면서 메모도 해야 하고. 어머나, 이 비싼 걸. 이름 새겼어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고마워요. 마음에 든다니까 다행이네요. 바쁜데 언제 짬 내서 이걸 준비했어요? 시간이야, 만들면 돼요. 너무 잘 써진다. 엄마 갱년기라 한 번씩 예민해지니까 옷 같은 거 가지고 잔소리 좀 하지 마.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효도야. 엄마가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웬만큼 입어야지 가꾸고. 니트 아줌마 거 입었대. 말 돼? 아줌마 속을 어떻게 생각하겠어? 아마 궁상이라고 할 거야. 아, 검소하고 소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. 가뜩이나 엄마 나이도 많은데. 그러고 나가봐. 내 친구도 영락없이 할머니인 줄 알지? 엄마 하는 대로 냅둬. 어? 아빠 부탁이야. 아빠는 나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잔소리하면서 엄마는 그냥 무조건 하는 대로 오냐 오냐. 아, 부부니까 부부는 그래야 하는 거고. 자식한테도 좀 사랑을 베풀어봐. 아, 사랑하는 딸이니까 힘들까 봐서 학교 근처에다 아파트까지 얻었지. 그거야 뭐 나 대학 보내려고 얻은 거고. 아니, 너 대학 들어가면 우리한테 떡이 생기냐 고기가 생기냐 학비만 들어가지 우리 학력 쌓여? 한 번씩 마음에 안 들더라도 택택거리지 마. 아, 일주일이면 엄마 얼굴도 자주 못 볼 텐데. 네. 가여운 녀석. 요즘 통 친할머니가 안 보이세요. 가기도 안 들리시고. 병나셨어요. 어디요? 많이 편찮으세요? 허리병이요. 간장 항아리 이만한 걸 들고 햇빛 받아야 한다면서 오전에는 앞배란다, 오후에는 뒷배란다. 그러니 병이 안 나요? 그 무거운 걸 어떻게... 그러니까요.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세요.
외할머니는 너무 몸을 안 쓰고 아껴서 탈이고 친할머니는 너무 과로해서 탈이고 두 분이 반반씩 섞이면 좋으련만. 그래도 정신들은 말짱하시잖아요. 연세들도 있으신데. 그게 참 다행이에요. 전에 같이 일한 작가 할머니가 치매시라는데 식구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이라 그러더라고요. 할머니 치매 걸리신 뒤로는 집안의 웃음이 멈췄대요. 증세가 어떤데요? 식구들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하고 초기엔 의심이 많아진대요. 걸핏하면 뭐 없어졌다면서 주위 사람들 의심하고. 하여튼 본인도 불행이지만 식구들이 정말 못할 노릇이에요. 우리 할머니들 화투 자주 좀 치라고 해야지. 효과 있다니까. 빵 좀 더 드릴까요? 아니요, 됐어요. 지금 얘기할까? 아니야, 이따 가면서 하는 게 자연스러워. 영국이 왜 이렇게 안 와요? 9시에 들른다고 했어. 갈 때도 혼자 가야겠어요. 왜요? 집에 좀 들르려고요. 지금 해야겠다. 오늘 밥은 내가 살게요. 그런 게 어딨어요. 내가 통내는 건데. 혼자 가게 해서 좀 그래요. 전철 안전하니까 걱정 마요. 이 시간엔 사람도 안 많고. 생활비 갖다 주려고 들리겠지. 동생 내외엔 뭐 태몽 안 컸대요? 아유, 꾸면 큰일 나죠. 뭐 큰일 것까지는 없잖아요. 안 돼요, 지금은. 산후 졸업은 하고 아빠 돼도 돼야죠. 애 좋아해요? 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? 간혹 있어요. 싫어하는 사람도 자기 자식은 이쁠 거예요. 그렇죠. 저번에 우리 파전집에서요. 네. 내가 신뢰가 가는 사람한테 끌린다고 했던 말 기억해요? 그럼요. 그런 사람 나타나면 확 잡아버릴까요? 물었고 제덕신 그러는 게 옳다고 했고요. 나 제덕씨 잡고 싶어요. 본가가 어딘지 전에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. 근데 뭐든 믿을 수 있고 믿어져요. 우리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고 사귀는 거 맞죠? 네. 사귀더라도 결론 내고 사귀었으면 좋겠어요.
내 입장이 동생들이 우리 사이 눈치챘어요. 엄마도 알고요.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. 좋기보다 부담되고 고민돼요? 아니요. 참 고맙고 감사해요. 정말로. 집에 갔다 와서 내일 마저 얘기할게요. 네. 이런 얘기 내가 먼저 꺼냈어야 했는데. 내가 일방적으로 너무 일찍 꺼낸 것 같아 한편 미안해요. 아니에요. 정말 고맙고 솔직히 기뻐요. 어머님 뭘 하세요? 좋은 말씀 안 하시죠? 나 믿으니까 나쁜 얘기도 안 하세요. 내 마음은 빛의 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.